낙동진에서 정사관 김경탁 역을 맡은 김재중입니다. 이번 드라마에서는요, 그 정사관이고요, 그리고 닥터진이 과거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그 이후로 부는 변화와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그 굉장히 고뇌를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. 그리고 옆에 계신 영매 역할을 맡으신 박민영 씨도 굉장히 살아남은 김경탁입니다. 연기적인 지도는 따로 없었고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웃긴 일인데, 상투를 틀게 되면, 표정 관리가 굉장히 안 될 것이다. 눈을 감는데 눈이 다 안 감기고 실눈이 떠질 때도 있을 것이다. 약간 그런 표정 변화가 이제 변화 확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.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드라마와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을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상투를 오래 틀고 있으면 이마에 자국이 굉장히 오래 가요. 길게는 10시간 넘게 가는데, 그 자국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 때도 있고, 여름에 촬영하게 되면 상투 밑부분과 위에 부분의 색깔이 확연히 달라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.